박이사의 귀국은 강진범 회장과 부인 장숙향 씨의 혐의 인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한 색 바르면 사람들이 밉상으로 봐. 화장하지 말고 이거 발라. 얼굴 푸석해 보여. 갑자기 효도하니? 어쨌거나 나 엄마 딸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서 곧다이로 살았어? 걱정 마. 법조계 인맥 쓰고 최고 변호사 선임해서 3개월 안에 집행유예 받을 거니까. 일개 격리해서 태상그룹 안주인 자리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촉촉하니 좋네. 엄마. 나 없다고 또 논팽이들이랑 놀아나지 말고 처신 잘하고 있어. 이거 마음에 들면 너 가져라. 고급지고 좋네.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기자들 얼마나 모였나 좀 봐봐. 화장 잘 나와야 되는데 화면도 그렇고. 나가봐 빨리. 한간에 떠돌던 소문대로 강진범 회장과 장숙향 씨에게 납치 감금 당해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숙향 씨의 고 강진범 회장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외고은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태산그룹 최명희 고문이 방금 태산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최명희 고문은 아들인 강진범 회장과 며느리인 장숙향 씨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태산그룹의 내부 권력 다툼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반증인 가운데 이 사태의 당사자인 최명희 고문은 묵묵부답으로 태산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경고하는데 철신 잘하고 있어. 엄마 간다. 엄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 태산그룹 장숙향이야. 비켜. 할머니 오셨어요. 그래. 어머님 돌아오셨군요. 넌 들어올 때도 요란하더니 나갈 때도 요란하구나. 그럼요. 태산의 맏며느리잖아요. 누가 태산가의 며느리야? 넌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서 제명이다.